광주시의회가 학생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시의회는 27일 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학생 인권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4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협의회와 인권단체 등이 발제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한 가운데 참석자와 인권단체 간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인권단체는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 광주 학생 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사유 중 성적 지향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론회 무산을 요구해 온바 있습니다.